심각한 외상을 입은 중증 응급 환자에게 초동 조치와 치료 골든타임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경기도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촘촘해집니다.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진이 구급차로 달려가 환자를 황급히 헬기 안으로 옮깁니다. 저희 다리부터 들어갈게요. 다리부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들의 사투가 시작되고 하늘이 달리는 헬기 안이 마치 병원 응급실 같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혈관이. 긴박한 상황,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입니다. 하늘 위에서까지도 의료진의 손길이 이렇게나 바쁜 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는 순간에 팔이 뚝 떨어지면 사망하는 경우들을 꽤 봐요. 그 차이가 결국 몇 분이거든요. 뭐 수분 내지는 뭐 10분, 20분 차이에도 결정이 나기 때문에. 중증 외상 응급 환자에 있어서는 1분 1초라도 앞선 응급 처치와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현재 중증 외상 환자 전담 치료를 위해 경기도엔 수원 아주대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 등 두 곳의 권역 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센터 병상이 부족하거나 외상진료 취약지역에서 만약 사고를 당한다면 자칫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중증 외상 응급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초동 조치를 위해 지역 외상협력병원을 도내 8곳에 지정했습니다. 7개 중 8개소로 늘어나게 돼서 지역 간의 의료 격차도 줄이고 또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그 네트워크가 남북부 한 곳씩 시범 운영되던 곳을 8곳으로 늘려 운영합니다. 지역 외상협력병원은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외상 환자에게 초기 소생술을 한 후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지정받은 병원입니다. 지역적으로 2천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용인, 뭐 여주, 양평 일부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들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해서 1차 처치를 하는 기관의 응급의료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는 대상 지역도 권역 외상센터로의 육로 이송이 어렵고 응급의료기관이 밀집되지 않은 외곽 지역 중심으로 화성과 안성, 포천, 양평, 연천까지 이번에 크게 넓혔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